규장문화사가 제공하는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특별 부흥집회 실황녹음 테이프 파워인생 모두 다섯 개 테이프 중에서 네 번째 테이프의 앞면입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은혜로운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이며 설교 제목은 장자권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를 나누겠는데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띠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2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전부 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 교회는 지금, 출석으로는 한 1450명 정도 나오는데, 재적으로는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느낌으로 뭐 정확히 파악은 한다는데 한 80% 정도가, 30살 이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같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있네요. 예, 하여튼 큰 은혜 받고 우리 변화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보면은 그 수도원생들이 있고 또 수도원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원이라 그러면 지금에 말하는 뭐 그냥 신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준비되어야 될 게 있다. 뭐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아마도 그 수도원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항상 말씀 준비하는 사람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도원장이 그 앞에 앉아 있는 수도원생 중에서 아무나 하나 이렇게 찍었대요. 너 좀 올라와 봐. 그러면서 즉석에서 설교를 시켰답니다. 설교 준비가 됐겠습니까?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렸대. 수도원장이 화가 났습니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 내일은 잘해봐라. 근데 이 수도원생은요.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하면 초지일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 올라와서도 똑같이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그 오늘 뭐라 그러겠어요? 모른다 그러니까 내려가 버리니까 압니다 그랬대요. 그때 아는데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수도원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나 3세번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셋째 날은 진짜 잘해라. 이번에 못하면 완전히 퇴출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이 수도원생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요? 초질간의 은사입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이제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건 뭐 안다 그래도 내려가 버리고 모른다 그래도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이 짰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압니다 그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모른다 그러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가 버려. 이제는 이 수도원생 쫓겨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수도원장이 박수를 치면서 올라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 평생 들었던 설교 중에서 오늘과 같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설교가 없더라. 복음이 뭡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저희 교회는 우리까지 이제까지 뭐 믿는 사람들 30% 좀 내외였습니다. 이제까지 뭐 매년마다 이렇게 배가가 됐던 이유, 이 뭐 지금 미라클 컴플렉스, 뭐 미라클 처치입니까 얘가? 어쨌든 간에 뭐 미라클만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기적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항상 이 기적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더한 기적의 사역이 이 사랑의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살피게 될 내용들은 야곱이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란 사람 참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왜 야곱에게 주목을 하게 되느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젊은 목사입니다. 머리가 벗겨져서 그렇지 제 나이가 제가 36살입니다. 36살. 오정현 목사님보다도 한 10년 정도 어린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지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늙어 보이죠, 굉장히. 예. 그런데 제가 젊은 목사기 때문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120년이 됐는데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는 왜 약점이 있느냐?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잠깐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참 그게 제 목회의 고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정의하기를 전 교회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다. 미사일 발사대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이 미사일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항상 발사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폭발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제 전제입니다. 그럼 뭐, 교회가 미사일 발사대기니까 발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발사되는 거. 이 성도가 모였을 때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발음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이 바로 사역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이 모이기 모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특별히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 조용해요.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떠드는 애들은 그래요. 자폭하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렇잖아요. 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왜 교회에서 터집니까? 나가서 터져야지. 자꾸만 떠들면 한 마디 딱 하면 조용해져요. 너 자폭하니? 아무 말도 없다. 아무 말도. 일전에 어떤 기독교 기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제목을 쓸 때 뭐라 썼냐. 용각산 교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여러분 과거에 서울에서 있을 때 그 선전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소리가 안 나는 교회다. 그러나 세상에 들어와서는 엄청난 소리가 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아직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직장을 변화시킨 열매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신후에 30명, 40명 모이는 조직 뭐 그런 것 정도밖에 없고 특별히 대학생 조직에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서울대 같은 데에서는 한 8명, 10명 정도의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한 2년 반 동안 종강예배, 개강예배를 매 학기마다 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100여 명 모이다가 지금은 서울대 문화관 거의 가득 찹니다. 1400명까지 모이더라고요. 교수님이 100명이 모이십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만 뜨겁고 교회 안에서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좀 잠잠하고요. 들어가서 캠퍼스를 뒤집어 파야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 직장을 뒤집어 파야 돼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1년 한 7명 정도 고시 합격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외무고시 쪽이 더 많이 나오는데 사시보다는 걔네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 저는 우리 사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현장 속에 들어가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피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인격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건데 야곱의 인격과 신념은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과 유사합니다. 특별히 1970년대와 80년대를 살아왔던 한국인의 정서와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정서는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벌 회장들의 썼던 책들을 보면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자서전도 쭉 읽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전 특별히 그 현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그때 그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책에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 회장님 되시는 정주영 씨가
그 현대그룹의 모체가 됐던 현대 건설을 창업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이 빈대의 노력이에요. 옛날에는 빈대가 참 많았답니다. 빈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뭐 그런 데가 많았대요. 정종 씨를 보통 무대뽀라 그러는데 이분 무대뽀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리한 분입니다. 빈대가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했냐. 큰 밥상을 갖다 놓고, 밥상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 누워 자려고 갖다 놨대요. 그 밥상 다리 네 개에다가 이렇게 대접에다가 물을 담가 놨대요, 물을. 빈대가 이렇게 다리를 타고 올라오니까 거기서 수장시키려고. 그죠? 빠져 죽으라고. 그러면서 유유하게 이 밥상에서 자니까 난 절대로 빈대에게 안 물릴 거야.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빈대가 이렇게 또 물더래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빈대가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벽을 타고 쫙 올라가더니만, 천장을 타고 쫙 오더니만, 그 다음에 살신성인의 자세를 가지고 정중 회장의 배를 향해서 점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맛있다 그러면서 쪽쪽쪽쪽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중 회장이 그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빈대같이 살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죠? 다리에 아무리 물이 있다 할지라도 벽 타고 올라가서 점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스승은 빈대가 스승이다. 그죠? 빈대가 스승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정종 회장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이 장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 목적에만 액센트를 주었지 수단은 도외지였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걸 내가 어떻게 기다려? 내 스스로 한번 내 인생을 개척해 보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팠을 때 자기 형의 가장 약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 약점을 잡고 장자권을 탈취를 합니다. 탈취를. 이 야곱의 인생은요, 일종의 사기 인생입니다. 사기 인생. 이때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기를 쳐요. 중국에 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중국 관리를 잘 속여먹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기 때문에 사기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의 시험 답안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1.5 정도에 대한 좋은 시력을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대학 합격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 모순 같지만 진짜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I can do spirit이 주는 최고의 약점은 뭐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갖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정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게 도대체가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목사님들 모였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목사님들,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 뭐 훌륭한 분들이지만 몇몇 목사님 만나보면 아침에 했던 얘기하고 저녁에 했던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이 몸에 뱄기 때문에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의가 중요하다. 의의. 기독교는요, 오른손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왼손에는 의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과 의의가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같이. 제가 3.1교회 부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뭐 여기도 사랑의 교회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의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좀 의로운 교회가 되자.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순교자십니다. 기독교 순교자.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런 피가 흘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좀 강직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뭐 어머님은 더하고, 우리 어머님 피도 왔지 않았는데 이야기 더하고, 우리 어머님은 저 평안도 그 평양 밑에 순천에서 피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의 하나 붙들고 믿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의의를 세우는 사역을 하자. 의의를 세우는 사역. 객관이 없으면은 무너진다는 거죠. 객관이 없으면. 대표적인 게 제 동생이 음악을 합니다. 음악을. 제 동생이 음악을 하는데 두 동생이 다 음악을 했어요. 한 동생은 연대에서 성악을 했고 또 하나는 기악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음악하는 사람들의 그 내방을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건 이거예요. 아마 인구 대비로 음악을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왜 세계적인 음악가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나오질 않나? 뭐 기껏해야 조수미. 그래봤자 뭐 외국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장한나. 그래서 뭐 장하긴 장하지만 우리 한국이 아니잖아요. 다 외국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한국 음악계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객관성이. 아무리 잘해도요, 자기 제자들은 A+고 남의 제자는 C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음악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줄을 열심히 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음악의 대가가 나오는 방법은 뭐냐? 객관성만 유지하면 된다. 그거 하나입니다. 학연이 무섭고 지연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객관성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출신, 우리 지방 출신, 그러면 써주겠다. 뭐예요? 1등이 아닌 자가 서는 거 아닙니까? 저는 3.1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뭡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안에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의의를.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 하는지 저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가 힘을 하고 있는 3.1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만은 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적어도 3.1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 놔두지 않습니다. 밥줄을 끊어버려요. 절대 놔두지 않아요, 제가. 사기 치는 놈들, 그거 절대 놔두지 않아요. 목을 졸라버려요, 그걸. 놔두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지금 14명인데, 14명 쭉 보면은 어떤 놈은 참 예뻐 보이는 놈이 있고, 참 미운 놈이 있죠. 뭐 주지 않으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하더니 미운 놈이 있어요. 있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미운 놈이 설교는 또 제일 잘해요. 제 마음엔 그래요. 제 마음에는 좀 이렇게 아무도 잘하고 이런 사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키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전 눈물을 버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보다도 내 마음에는 꺼리끼지만 하나님 말씀 잘 증가하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 두 배로 설교 잘 시켜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설교, 부교육자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 설교를 잘하느냐? 두 가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설교를 할 때에 적어도 책 다섯 권을 읽지 않으면 설교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자기가 영감을 받든지 아니면 남의 영감을 빌려오든지 하여튼 설교에 영감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책을 읽더라도 영감 받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교 한번 망치고 나면은 4개월 내에 설교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있어서는 이게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 안 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굉장히 생명 걸고 열심히들 합니다. 열심히들. 근데 교회가 매 강단마다 이렇게 풍성했던 이유가 뭐냐?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인정해 줍니다. 못하는 사람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못한다고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회적으로도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당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뛰어나면 뛰어난다고 인정해 주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만큼 그 사명 가지고 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소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걸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등짜리 1등에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3등짜리가 1등으로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돋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여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 의로 충만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의로움이 비같이 내리게 하기를 원한다. 또 의를 부어서 땅이 열리기를 원한다. 또 하나, 의가 씨앗이 떨어져서 음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가 큰 나무가 돼서 자라는 것 같이 자라나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의에 대한 추구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중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제는 객관성이 사라지고 다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이유가 뭘까? 그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고 의롭게 살면 되는데 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붙드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도를 밟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슬쩍 속이고 가는 게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많은 걸 이룬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가 되겠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기다리는 것보다 나같이 슬쩍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얻는 게 더 빠른 길이야 하는 그 야곱의 생각, 그런 게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회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그 격언이 뭡니까? 꽝 잡는 게 매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방법은 소용없다. 그냥 아무거나 이루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습니다. 지름길을 찾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름길입니까?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빠른 길,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것이 최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장 44절을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사기친 인생이 빨랐습니까? 27장 44절 한 장만 넘겨보시면 나오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랬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이요? 몇 날 동안, 몇 달 동안.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몇 날이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어요. 20년. 여기 성경 굉장히 잘 아시네요. 내가 부흥회가 보면 이거 잘 아는 분들 없는데 20년 동안 헤매다가 왔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몇 날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가장 늦은 길이다. 늦은 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잘 참았어요. 몇 년 참았죠? 10년 참았어요. 10년. 85세가 돼서 기왕 참는 거 그냥 끝까지 참지.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그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둘러 보십시오. 전부 다 나오는 게 거두긴 거둬요. 서둘러 가지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열매인데 그게 골치 아픈 열매예요.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열매라고. 이스마엘 얻게 되면 이스마엘. 그래서 뭐든지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해요. 천천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저도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목회할 때에는 굉장히 천천히 가는 편입니다. 이유가 뭐냐? 서둘러가도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서둘러가지고 뭐 부흥시켜놨더니만 예를 들어서 서둘러서 부흥이 이루어지면 어떠냐면 그 안에 꼭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버려요. 근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차근차근 가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우리 3.1교회 부흥하게 된 그 속도를 보면 그래요. 첫 해에 갔을 때 80명이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한 150명 됐나요? 2년 지나니까 한 250명. 3년 지나니까 한 400명. 4년째 800명. 5년째 지금 1450명. 한 1600명은 되겠죠. 잘 보면 우리 4년까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착실하게 말씀과 훈련, 철저하게 훈련시키니까 나중에 뭐 기하급수적으로 커버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은 가장 먼 길이라는 거 꼭 깨닫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나요?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초조해하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최고의 문제가 여기랑은 다릅니다. 결혼 문제입니다. 밤낮 앉으면 주님 금년 겨울도 죽겠네요. 뭐 이런 기도가 많아요. 뭐 반려자를 주십시오. 뭐 그래 결혼 문제, 뭐 시험 문제, 출세, 부흥. 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들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냥 쉽게 그냥 교회에다가 깃발 꽂아놓으니까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부흥한 줄 알았는데 저는 이거 과거에 그 지금 제가 부임한 지 4년 반이 됐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4년 반에 제가 3.1교회 안 갔으면 원래 2교회에 올 뻔했어요. 오 목사님 저보러 그 부목사로 여기 오라 그러는 거 내가 이 사람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갈까 그냥 개척을 해버릴까 고민하다가 개척을 한 비슷하게 한 게 3.1교회에 간 거거든요. 만약 여기 왔으면 진짜 미라클이죠. 진짜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여기 앉고 어른들이 여기 앉을 일이 벌어졌을 것도 몰랐으면 하는데 제가 3.1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50명 된 청년들이 뭐 500명 가까이 되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부흥을 했었거든요. 2년 반 동안에. 부흥을 했었는데 3.1교회 처음 오니까 교인이 80명이에요. 80명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60명이에요. 거기다가 20명 남아있는 분 중에서 상당수는 어떤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를 반대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슨 청년들 2, 300명 끌고 뭐 그 교회를 뭐 장악을 한다는 뭐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20명은 저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80명도 다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4분의 1은 저를 보면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사도 안 하는 사람. 아, 그런 반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어쩌다 제가 여기로 왔습니까? 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저는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다른 길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죠. 엎드려서 기도했죠, 기도. 그냥 기도만 하다 세월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2,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초창기 때 했던 설교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파워 로마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94년 1월부터 첫 주부터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쭉 증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더라고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4월쯤 됐을 때 처음으로 전도 집회, 대각성 집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붕. 그때 한 제가 부임하니까 한 100명쯤 됐어요. 20명은 더 오대요, 여기서. 한 100명쯤 돼가지고 그때 목표가 몇 명이었냐? 150명이었습니다. 참 소박한 목표죠. 100명인데 150명. 근데 왜 150명이 어렵다고 생각했느냐? 이 교인들 가운데 20년 넘게 전도를 해본 역사가 없는 분들이에요. 전도가 못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서로의 집에 있어서는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전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는 대략 알지 않습니까? 한 1주 전, 2주 전쯤 되면은 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근데 일주일 전쯤 되는데 이 전도가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요동도 안 합니다, 요동도. 그래서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하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 산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다. 나 기다리지 마라. 나 뭐 기약이 없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더라.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흥회 때 많이 앉아갔었거든요. 물론 주로 잤지만 이렇게 엎어져서. 근데 그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목사가 눈물로 강대상을 다 적시면 부흥이 임한다. 아, 그 생각이 나요.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것이 기억이 났구나. 기도원은 무슨 기도원이냐. 교회로 가자. 그러면서 집을 나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로 강대상을 다 적실 테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아, 진짜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44년 된 교회입니다. 44년 된 교회. 참 오래된 교회거든요. 1950년대 700년, 800년 모이던 교회인데 싸움은 3차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다 흩어지고 80명 남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떠날 교회는 없어요. 떠날 교회는 다 떠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뼈묻을 뿐만 남아있기 때문에 뭐 논팽이 쳐도 하도 80명은 마지노선이에요. 거기에 더 떨어지진 않았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올라가 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그 옛날 교회가 강대상이 넓지 않습니까? 강대상이 왜 이렇게 넓은지 여기보다 더 넓어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제 몸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짜내도 그거 다 못 쫓기겠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아까는 제가 젊은 나이에 객기로 잘못 기도했습니다. 아까 거는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체를 다 적시지 못하지만 가운데 있는 의자 하나만은 적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학부 부흥했다 그러니까 쫓겨났던 사람이거든요. 부흥하니까 쫓아내더라고.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유명하면 쫓겨나는 게 하여튼 한국 교회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가 기도가 아니고 반은 서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서러웠어요. 그냥 사랑에게 오라 그러는가 갈 거 괜히 안 가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다. 아, 정말에 그때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굉장히 후회가 됐어요. 아, 이게 LA 가가지고 LA 갈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나 이런 생각 들고. 아,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제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려고 왔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은 뭐 서로 내기를 했대요. 전 목사 6개월 버티면 잘 버틴다. 어떤 분은 뭐 1년. 하여튼 길어야 1년이었어요. 1년 내로 쫓겨난다 그러고 뭐 별소리 다 있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2시간, 3시간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택이 교회 본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그 부목사님이 좀 불쌍해 보이는가 봐요.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더니 같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아, 저 힘이 되대요.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그분은 맨 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도 목소리 큰 거 둘째 가라면서 어려운 분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완전히 쌍고동에 앞에서 부르짖으면 뒤에서 부르짖고 제가 좀 목소리가 작아지면 그분이 막 목소리가 커져요. 뭐 느낌이 이래요. 담임 목사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야? 한번 질책하는 것 같이 들고 둘이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요. 여자 목소리가 하나가 들려요. 알고 봤더니만 우리 교회 사무원이 월요일날은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그 뭐 두고 간 게 있었던가 봐요. 근데 목사 둘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안 돼 보였는지 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여성이 이 남성들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 남자끼리 기도하다가 여자의 목소리가 하나 끼니까 참 듣기 좋더라고요. 힘이 되고 셋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저녁 때쯤 되면 학교 끝나고 또 직장 끝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한두 명씩 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9시쯤 돼가지고 눈을 딱 떠봤는데 교인이 100명이었다니까요. 100명이었는데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 보통 일반적인 좀 이렇게 죽어있는 교회에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광고 열심히 해도 60명, 70명 모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광고 없었어요. 목사가 혼자 엎드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였어요? 교인의 한 70%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왜 왔니 그랬더니 뭐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잘못 내려서 왔다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집에 앉아있는데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한 년 때문에 왔다는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쨌든 그 70명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목표가 150명이었는데 210명이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3.1교회 신화예요. 신화. 우리 3.1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25개 작은 교회가 있거든요. 철친 철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25개 팀이 있습니다. 팀의 간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요. 야, 지금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눈물로 적셔봤어. 그게 한 마리면 끝이 나요. 우리 가운데 무슨 장벽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비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신만만해요. 자신이 주신만만해요. 하나님만 믿는 마음이 든든해요. 뭐 정 안 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뭐 눈물을 적시면 되니까. 실제로 우리 앞에 있던 모든 난관은 그래서 뚫리지 않았던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한 번도. 근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런 저돌적인 야성이 있습니다. 야성이. 뭐 안 된다 그러고 눈물로 적시면 돼요. 서울대 부흥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애들 8명이 가가지고요. 거기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적시겠다고. 그래서 계속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학기 지나니까 배가. 나중에 막 쏟아져 버려요. 쏟아져.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우리의 장벽을 뚫어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애통으로 뚫겠다는 이 의식보다도 장깨만 버렸다. 장깨만. 술수만 쓰고 사기 인생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문제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러 장벽이 있습니까? 사기치는 유혹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낙타 무릎으로 그 장벽을 뚫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백성이 제일 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동호 목사님하고 CBS에 가서 기독교 방송 가서 어떤 좌담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보니까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전 그걸 믿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열정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죠? 나라들이 이기기도 하며.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믿음의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을 키우면요. 한 나라하고 대적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존 낙스가 그 메리 더 블러드 피의 여왕 메리하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메리 왕이 뭐라 그러니까 피의 여왕 메리가 저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백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기적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산성도 성도가 다 무릎의 사역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사를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래도 에서보다 나았던 점이 뭔가 이 한 가지만 오늘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았던 게 뭐냐.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추구점이 달랐습니다. 추구점이.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애들 같이 이렇게 비교하지. 에서와 야곱의 커다란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은 에서는 야수같이 털이 많고 한 사람은 기생 오래배같이 털이 하나도 없었어? 뭐 한 사람은 사냥을 더하고 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었어? 이런 건 다 뭡니까? 외형적인 비교. 외형적인 비교. 아 그렇다 그러면 뭐 털 많은 사람 구원 하나도 못 받게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 에서와 야곱을 갈라놨던 운명적인 갈라지게 되는 건요. 추구하는 가치가 틀렸더래요. 추구하는 가치. 에서는 뭘 추구했습니까? 에서는 항상 자나 깨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반면에 야곱은요. 자나 깨나 방법은 틀렸더라도 추구하는 가치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장수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부자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출세하고, 아, 그런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사다리지, 그게 수단이지, 어떻게 목적이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그죠?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감과 우리의 축복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축복관. 행복감과 축복관이 달라지는 거.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이거 학생들과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건 행복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하는 건 축복이다. 그러니까 행복과 축복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그 어원에 관한 걸 한번 살펴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해피 아닙니까? 해피? 그 해피가 어디서 나오냐? 해픈에서 나왔습니다. 해픈. 그러니까 해픈 투 그러면 뭐예요? 우연히 뭐 만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연히. 행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되는 게 행복이에요. 우연히.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지금 행복하냐? 조금 지나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불행한 사람 조금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다고요. 행복이란 건 지극히 우연인가? 지극히 우연히. 괜히 어디 땅 샀더니 땅이 올라가지고, 우연히 행복해졌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엉뚱하게 넣었더니만 뭐 줄 샀더니만 우연히 여기가 잘 되는 곳이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안개와 같습니다. 한동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한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즐거웠다, 슬펐다, 즐거웠다, 슬펐다. 울다, 웃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목표도 없이. 그러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은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가치. 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블레싱 아닙니까? 블레싱? 블레싱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 블리드에서 나왔습니다. 블리드. 피를 흘리다. 아마 앵글로색슨들은 아마 그런 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를 흘리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피를 흘리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축복을 추구하십시오. 축복이란 뭔지 아십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100명을 먹여 살리고 나를 인해서 1000명을 세우는 것. 그 사명 아닙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니에요? 가진 자의 특권들을 누릴 게 아니라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을 희생으로 여깁니다. 내 하나가 들어가서 썩어진 밀이 되어서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겠다. 아무도 출세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밀이 되겠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가.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될 만 별로 없습니다. 뭐 하면 또 되긴 되겠죠. 아니 또 나이도 창창한데 뭐 계속해서 교회 크게 짓다 그러면 뭐 큰 교회를 건물 짓는 걸로 싸움버리면 뭐 지겠어요, 그거? 뭐 하려면 하기도 하죠. 또 제가 볼 때 이게 무대뽀 같지 않아요? 뭐 밀어붙이면 되긴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 제 소원이 이렇습니다. 제 소원이 뭐냐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가지고 적어도 이 얘기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전병호 목사는 정직한 목사였다. 또 하나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였다. 전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그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좀 희생하고 정직하고 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영혼 사랑했던 목사. 영혼 좀 많이 살렸던 목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예산이 지난해 같은데 한 1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 8억 정도를 선교하는 데 썼습니다. 교회 세운 데 썼고. 뭐 우리는 뭐 선교의 몇 퍼센트를 뭐 선교비를 쓰느냐 그 의미가 없어요. 전체가 다 선교비예요. 교회는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지금 500만 원이면 페인트 칠할 수 있는데 페인트 칠도 안 했어요. 우리 상징이에요. 그게 상징. 교회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생명에 집중하겠다. 영원 살리겠다. 왜요? 그게 우린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나중에 교회 건물 질 겁니다. 아름답게 질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뭐 질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제는 중요한 게 뭐냐? 희생하는 교회, 영원 살리는 교회.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특별히 이민사회에 굉장히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에 있는 뭐 LA 보니까 옛날에 영화에서 볼 때 뭐 범죄만 있대. 밤에 나가면 무서운 도시라 그러는데 이 천사의 도시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이 사랑의 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천사의 도시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서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어요. 쉽게 팔아버렸잖아요.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살피면은 이 에서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은요. 34절을 보니까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이방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든 간에 마지막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결정.
믿음은 선택입니다. 근데 선택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보다는 멋대로 선택하는 게 나오죠. 멋대로. 그 다음에 2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요. 28장 6절부터 9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다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 얼마나 망할 놈입니까? 아버지가 며느리 얻은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홧김에 또 첩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게 망할 놈이라 망할 놈.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갔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입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열받은 게 홧김에 그래? 그럼 내가 또 다른 이방인이 더 얻을 거야. 그러면서 결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여튼 간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출석을 하든 출석을 하지 않든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신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다, 복음이. 장자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제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장자권에 있잖아요. 그 가정의 제사권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하는 권한, 예배하는 권한.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일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장자권입니다. 하나님 내가 출세 못해도 되고 돈 못 벌어도 되고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게 장자권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메시아의 계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예요. 에서 낳고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이런 것들을 장자권에 여겨야죠. 제가 오늘 오 목사님께서 이거 기도하실 때 보니까 참 여기는 3대가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 다음 뭐 티네이저들 모였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들일 줄 아는 그게 뭡니까? 그게 장자권이야, 장자권. 하나님 우리 집안은 예배로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추구. 여러분, 뭐가 자랑입니까? 아, 우리 자식들, 그냥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명문 대학들 다 보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의사됐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우리 집안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더 기도하는 백성들을 배출했습니다.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키웠습니다. 이게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야곱은 몸은 따르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이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밤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뭐 중요하냐? 생존이 중요하다. 예배 필요 없다. 팥죽 한 그릇이면 얼마든지 팔아먹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에서의 가치관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구절이 뭐예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 이런 망할 놈이 다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죽게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뭐야? 우리 지금 뭐예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놈의 나 예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에서에겐 그러므로 미래가 없습니다. 약속에 대한 추구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배만 채우면 만족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4절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다. 뭡니까? despise, 멸시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가치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의 이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뭡니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 바보 같은 인생.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랑교회에 와서 참 좋은 인생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이렇게 모든 잠을 줄여가면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새벽 가장 고귀한 시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 기적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기적 위에 기적을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의를 추구하고 그 의의를 기도와 함께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능력의 종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뒷면에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